모던 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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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오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이고요.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던 날이고 그렇습니다. 예. 김재련 변호사가 그 이름이 거론되더군요. 우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인연이 많아요. 그 예전 관훈 라이트 클럽 전에 관훈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국민 TV에서 예, 관훈 나이트? 나이트 클럽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제주도 그 광고였잖아. 여행 무슨 투어였잖아요. 제주도 그쵸 제주심 투어? 아, 제주심 투어. 투어. 그렇지. 네. 제주심 투어 광고하면서 김용민이가 또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물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장 허위 광고인데. 그때 이제 YTN에 적폐로 꼽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저희가 꼽은 건 아니고 YTN 노조가 이제 꼽은 건데 사실 그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저기 김장겸 전 사장이라든가 KBS 고대영 전, 고대영 전 사장 이런 사람들을 제주 이 사람들이 사퇴하면 제주 심투어가 무료로 모시겠다. 무료로 모시겠다. 이런 과장 광고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YTN에 그 김재련 변호사 그분 남편 또 그 그 하여튼 노조로부터 찍혔는데 그분도 그만두시면 제주심 투어가 무료 관광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재현 변호사 이걸 봤나 봐. 봐가지고 저기 뭐 나한테 연락해서 항의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제주심 투어에 연락을 해봤다는 거야. 자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제주심 투어가. 제주심 투어가 당연히 금시초문이죠. 금시초문이지 허위 광고인데. 그래서 이런 허위 광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 저희 컨셉이 웃기는 거다거나, 아이, 그거, 진짜 공짜로 해주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만이 있으시면은, 반론권을 보장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반론권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뭐, 반론문 같은 거 보내주면 뭐, 읽어주고. 그러니까, 평화나무도 그렇고, 김용민 TV도 그렇고, 반론을 행사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오픈돼 있습니다. 다 읽어드려요, 무조건. 예. 왜냐면은, 우리가, 진실만을 말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상대방의 반론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된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반론을 자기가 나와서 방송하겠다는 거야. 그거 좀 웃기잖아. 게다가 또 명구스럽기도 자기 남편 일을 부인이 와가지고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렇게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빠지잖아.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대신에 남편이 나오시면은 남편이 나오시면 우리가 반영해드릴 마음이 있다, 용기가 있다. 근데 그건 또 받질 않았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가 더 길게 이어지지 못했는데 예 그래요. 그때 정상근 선수가 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잘 기억이 안 날까요? 아니, 나는 기억나요. 내가 막 지금 얘기하시니까 지금 기억나. 그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온 문자. 같이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것도 웃기잖아. 아니, 예를 들면은 이게 일종의 우리로 말하자면은 유튜브로 말하자면 예능 프로인데 예능 프로인데 무슨 저기 뭐야, 그 무슨 저 그 놀러와는 없어졌구나. 놀러 요즘 그 토크쇼 중에 뭐가 있나? 해피투데이가 있나? 해피투데이 있나? 있어? 모르겠어요. 그 내렸을 걸요. 뭐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서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스타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론 행사로 그 자리에서 씹었던 예를 들면 이봉원 씨를 씹었단 말이야. 박미선 씨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사실 이렇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모양새가 모양도 빠지고 모양 빠지는 건 우리가 모양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은 김재련 변호사가 굉장히 남편이 모양이 빠지는 건데 그때 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았던지 YTN 노조원들을 상대로 또 그때 소송을 걸었더만 진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다시 김재련 변호사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사과 드릴 분이 있습니다. 제주 심투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난데없이 전화 받으신 그 제주 심투어 사장님은 네. 얼마나 놀라셨을까. 요즘 제주 심투어 사장님은 뭐 하시나? 일단 우리 광고 안 하면은 네. 신경을 끕니다. 코로나19가 또 진정되면 다시 예. 아니에요,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주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온 친구. 엄청나게 많다. 예. 혹시 저 누구야? 이동형 TV 쪽에 광고해가지고 대박 나셨나? 거기 광고에서 대박 날 리는 없을 텐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때 김재련 변호사 굉장히 그때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했는데, 예, 반론 보도를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도 남편께서 나오신다. 대환영입니다. 예. 몇 년이 지났는데? 2018년 총각을 했을 거야. 네. 예. 그래요. 이 자료야만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두 시간 있어가지고. 자, 그때 박진수 YTN 그 지부장 노조위원장 네. 나오셨을 때 네, 네. 그때 그 아마 인터뷰를 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이고 하여튼 우리 제주 쉼투어 사장님 쉼투어 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코로나 때도 이런 위기 상황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광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아, 나오신 분들 소개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현정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 형님 이름 뭐였지?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가끔 예. 자기 이름도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용민 TV 진행자 이름이 뭐였지? 자, 그래요. 제주 쉼투어 추억의 광고주 숨초. 숨초도 생각이 납니다. 아, 숨초. 숨초 네. 그때 대박 났는데 지금 대박 났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나요? 숨을 못 쉴 텐데 그냥 못하면 예. 오늘 네. 답이 올지도 모르겠네. 네, 그냥 숨초도 네, 우리 저 김용민.com에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하고 판매 있습니다. 아, 입점됐군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광고가 우유입니다. 우유 좋아하세요? 네. 우유 얼마나 좋아하세요? 우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우유를 많이 잘 먹질 않아서. 아이고. 왜 우유를 잘 안 드세요? 아, 그때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 피부 되게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 안 해도 화장한 네. 것 같은 친구들이 네. 주로 공통적으로 보니까 우유를 어릴 때 많이 먹거든요. 또 그런 친구들이 키도 컸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설성 우유를 뭐 설성 목장에서 예. 우리 저 이현정 앵커께서 설성을 설성을 드셔가지고 네. 아 굉장히 민망해. 사장님이 기절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설성이 왜 설성인가 봤더니 실성이라고 그랬나? 네. 아, 설성입니다. 설성.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있습니다. 목장이. 네. 이천.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단일 목장에서 생산된 1A 등급 원유. 단일 목장이 왜 중요하냐? 사실 다른 우유 같은 경우 이 목장, 저 목장에서 가져와서 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네. 보통 그래요? 이제 집유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유. 네. 단유하는 방식이 몇 곳 없다고. 네. 네. 아, 그걸 집유라고 하는군요. 그래요. 네. 집행유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집유. 자, 그래요. 네. 이 단일 목장에서 생산된 1A 등급 원유만 사용한 진짜 프리미엄 우유. 네. 프리미엄 우유. 네. 설성 목장의 설성 우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쭉 가다 보면은 저 중부 아니 영동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천에 이 설성 목장이 있는데 아, 이 설성 목장으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데 저쪽 횡성까지 가가지고 네, 파 모시기 우유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 모시기 우유. 아, 네, 횡성에 파. 네. 예. 네. 민 X 고등학교가 있는. 네. 네. 자, 그러나 설성 목장으로 충분히 만족하셔도 된다. 네. 멀리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천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우유와 달리 여러 목장에서 집유하는 일반 우유와 달리 100% 단일 목장에서 생산된 1A 등급의 원유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여기가 말이죠. 9만 평입니다. 9만 평. 와. 그래서 이제 설성 목장에서 깨끗하고 스트레스 없이 자란 젖소에게서 짠 우유. 예. 네. 이 스트레스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집 사육 이런 거 안 하고 예, 9만 평에. 풀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9만 평에 몇 마리가 혹시 살고? 9만 평에? 9만 마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지? 한 평당. 평당 한 마리. 평당 한 마리. 아, 그래, 한 평당 한 마리. 아니, 넓은 거죠. 아니, 그러면 서울보다 민물집보다 더 높아. 그렇지. 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깨끗한, 아주 넓은 목장에서 아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우유를 생산해내는 젖소들. 예. 이기우님께서 조리뽕이라도 깔아주시면 아시잖아요. 아, 그래요. 이 우유하고 좀 어울리는 걸 생각해봤더니 조리뽕이 있었네요. 그렇죠. 죽죠, 죽어. 네. 네. 아니 좀 보시는 분께서 네.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 너무 하얗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젖소 9만 마리 양성설. 예, 그래요. 네.
자, 해썹은 기본이고 목장 해썹 그리고 유가공장 해썹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아. 전 공간이 다 해썹 인증받았다 봐도 되겠습니다. 소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거기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까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서성목장은 평일 기준 당일 아침 9시 주문권까지 당일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 주말에는 가급적 주문하지 마시고 평일에 주문하실 걸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네요. 네. 그냥 적당히 짜가지고 뭐 아무 때나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말에 우유를 주문할 경우 금요일에 생산된 우유와 이렇게 만나실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한 신선한 우유를 맛보시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사이에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기 주 5일째 아니에요. 주 5일째. 아, 이 소들도 40시간을. 그럼, 예. 실제 유술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설성 우유로 만든 설성 목장의 플레인 요거트. 아, 요거 아주 이거 먹어봤어요. 플레인 요거트. 뭐 먹어보시죠. 오늘 한번 드셔봐. 저 설성 우유로 만든 설성 목장의 플레인 요거트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성 목장 요거트의 맛과 영양 이거는 다른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번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속이 편안해지고 예. 단일 목장에서 생산된 1A 등급 원유만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무색소, 무안정제, 무방부제로 만든. 프리미엄 요거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격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00ml 설성우유가 3,950원, 그 다음에 네. 500ml 플레인 요거트가 4,700원입니다. 아이, 그래요. 예.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자, 우리 요거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아, 좋아하시면 또 다행입니다. 아, 네. 자, 요거. 이렇게 한번 좀 부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유부터. 네. 오. 네. 우유부터 드시게. 아. 예. 오. 이게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기가 막힐 거야. 아. 맛이 다르죠? 네. 뭐가 달라 이게. 이거 되게 초코우유 이런 건 없나 봐요. 네. 보통 초코우유가 아까 말씀하신 약간 질 좋지 않은 우유에다가 초코랑 뭐 이런 거 색소 그렇지. 탄다는 아, 이런 그래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아 근데 우유가 엄청 담백합니다. 담백해요. 네. 아주 고소합니다. 요거트 너무 맛있어요. 요거트가 맛있어요. 요거트가 아주 짱이야. 요즘에 그 복숭아가 엄청 맛있을 철이잖아요. 아유, 그렇지. 이거 다 복숭아 넣으면 돼, 이거다.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고소하다. 되게 밀도가 높네요. 아우,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이거. 아, 좋죠. 이거 네. 좋아, 좋아. 아, 진짜 평, 그냥 시중에 파는 우유랑 좀 많이 다르네요, 맛이. 많이 달라. 견과류 있잖아요. 이거 딱 투입해서 먹으면 아몬드. 네. 그것도 맛있죠. 굉장히 건강식. 자, 여러분. 아우, 이거 진짜 맛있네. 일단 또 먹어야 되겠다, 이거. 이거 그냥 요거트. 500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요거트가 네.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아침에 저거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으면 확실히 몸이 가볍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보통 왜요? 쌍문보리님께서 아, 50만 원 어준 총수님 어머니 이거 김어준 총수 갖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이고. 쌍문보림님. 네. 제가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취소하시든지. 김어준 총수에게 보내려는 마음이셨다면 잘못 보내셨습니다. 김 총수가 말이죠. 이래놓고 제가 50만 원을 우리 총수한테 안 주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불같이 화를 내십니까? 아, 이거 우리 총수가 굉장히 돈이 돈을 밝히시는 분이 나쁨세요. 유명하신 분이셔서.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제가 오전에 좀 일찍 갔거든요. 일찍 왔다고 상주한테 야단 맞은. 아,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뭐 전날에 밤 11시에 끝났거든요. 사실 네. 세브란스 병원이 그게 좋아요. 네. 무조건 칼 퇴근을 시킵니다. 딱 저기 그 이제 빈소에 들어가서 인사할 때 신발을 못 벗게 합니다. 네. 신발을 벗는 순간 무슨 불상사가 발생하느냐? 큰 절을 하고 그렇죠. 상주한테도 절을 하면은 상주는 당연히 맞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맞절을 해봐.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름이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가끔씩 또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큰 절하는 건 좋은데 상주한테도 얼마나 고생 많냐면 또 이게 절을 하시는데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맞절을 해야지. 아, 그렇죠.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총수 나잖아. 근데 세브란스 병원이 그거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몇몇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맞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기다 그 저기
라카를 사와가지고 페인트를 사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맞절 금지라고 써놓으려고 바닥에다가 맞절 금지 이렇게 적어놓을까 고인의 빈소에 빨간색으로 맞절 금지 네.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좋은 게 그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돌아가신 분한테는 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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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상조들은 알 겁니다. 네. 그거 맞절하지 좀 마세요. 근데 좀. 예. 김총수도 반성하던데 본인도 어디 가서 굉장히 이제 절을 했대요. 이게 깍듯하게 네.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절을 하지 않겠다. 묵념만. 네. 네. 그러니까 상주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춘천의 모 병원 거기는 마루였어요. 마루. 아이고. 마루 구조였어. 무릎이. 네,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게 절을 해요 사람들. 그래서 맞춰라느라고 정말 나중에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거 뭐야 목발을 짚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근데 또 세브란스 병원 좋은 점이 밤 11시 무조건 문 닫습니다. 네. 밤 못 새는 거예요. 밤 못 못 새게. 네. 네. 그게 어떤 면에서 좋은 또 저기 그 왜 그 식사하는 자리 거기서도 다 저 좌식이야 이런 좌식. 좌식이 맞나?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의자 중... 이렇게 탁자. 네. 걸식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그러지? 걸식? 하여간 의자에 뭐 앉아서. 의자에. 네.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왜 그 보통 장례식장 보면은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세브란스 병원은 그거 하나 좋습니다. 예전에 제 누구야. 그래서 김구라 형님이 인터넷 방송할 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죽어서만 가세요. 거기는 영안실만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다 좋아진 것 같고. 자, 그래요, 여러분. 아, 좀 입식. 그래요, 입식. 아, 입식. 예전 네. 좌식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입식은 서 있는 게 입식 네. 아닌가?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다 넘어가시죠. 이해하셨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해요. 자, 하여튼 뭐, 그날 그 우리 상가에 있었던 일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알려진 네임들이 그렇죠. 많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화환이 엄청 많았다고. 아, 많이 왔어요. 근데 저기, 통상 아침에는 또 점심에는 잘 안 오거든요. 그쵸. 예. 네. 아침에 왔다가 주로 또 우리가 김어준 총수 또 지지하는 분들이 팬들이 많고. 네. 그 또 이제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날 새벽에 돌아가셨고. 그날 아침에 이제 사실 빈소를 열었어요. 어머님 이제 전날 새벽에 돌아가셨고. 전날 새벽에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명의로 조기가 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빈소를 열었는데 그때는 또 박 시장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조기를 안쪽에다가 잘 모셨어요. 네. 마지막 조기가 됐는데 하여간 그때는 낮에 온 거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래서 그냥 저기 국회의원들 조기만 잔뜩 있고 조화만 잔뜩 있고 손님이 안 온다 환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근데 이 인간들이 게? 말이죠 토요일날 어마어마하게 오셨거든. 저녁 무렵에 식사가 다 동났어요. 준비된 식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정말 뭐 못 드시고 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날 그랬지. 그는 아마 그 한산할 때 조선 중앙일보 기자들이 와서 다 처먹고 간 것이다. 그래서 밥이 모자란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거기에 그 나름대로 네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면 못 듣겠네요. 저기,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 네. 오셨어요. 네. 네. 김홍걸 의원이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에서도 그랬지만은, 열린민주당을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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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 비난이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난을 세게 했는지 아주 뭐 그래서 굉장히 정봉주 열린민주당 창당주였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나 이제 오셔서 절하시고 그 상주인 김어준 총수 손잡고 그러면 형님이 김어준이야. 자, 아니 형님이 저 김홍걸이고 우리 이연경 예. 앵커가 김어준이고 예. 내가 정봉주 한번 자 왔어요. 악수. 네. 네, 마스크 주고 이제 이렇게 악수, 악수. 네. 하고. 형님 이제 나한테 해봐요. 악수? 악수. 네, 정봉주가? 리얼이야. 100%. 아 진짜 이렇게? 진짜. 그 표정도 나... 아주 얄궂게 나...
아이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정봉주 씨 과외야. 네. 아. 그리고 이제 다 웃고 넘어갔어요. 그걸로 끝났어. 두 분의 어떤 그런. 아이고. 농담을 하신 거군요. 아이고, 아주 박장대소 터지고 그냥 빈소에서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아니 근데 좀 위안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는데 처음에 올 때는 김종숙 얼굴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 또 어제 또 늦게까지 있고 이래가지고 안 그럴 척 하지만 또 김호준 총수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 따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아침에 그렇게 일찍 왔는데도 또 와가지고는 같이 아침물 먹었거든요. 뭐 농담도 하고 뭐 유쾌하게 하고 이게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거 보니까 참 이게 마음이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또 저분도 오셨어. 그 최백은 교수님. 네. 아, 네. 그 더불어시민당. 아, 더불어시민당. 네. 대표였잖아요. 네. 딱 이제 또 이제 김호준하고 악수하고 정호준하고 악수하는데 정호준가 시민당 꺼져. 아유, 정말, 네. 정말 재밌었고.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사진을 올리니까, 아, 정봉주가 대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인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인이야. 사실은, 그, 상났다는 소식 듣고 전화가 바로 왔어요. 봉주 형이. 야, 그, 이제, 여동생분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남은 거야. 자식으로는. 혼자 남았는데, 이제, 그, 상주가 한 명인데, 안 된다.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정봉주, 주진우 저에게 가서 또 나중에 또 정청래 의원도 합류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 멤버들이 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인사하고 한 명이 가서 뭐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상을 잘 끝냈습니다. 이게 다 정봉주의 그 어떤 기획 아이디어 제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행이네요. 정봉주 의원 사실 저 김종수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법도 한데, 네, 근데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와중에 또 먼저 손을 내미는. 잠깐 네. 웃긴 얘기하면 그때 네. 토요일 아침에 최진순 그 한국경제 기자 하고 같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발인 때 마지막 발인 때 혹시 누가 사람이 정해졌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어준 총수가 아니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최진순 기자가 덩치 좋은 김용민하고 김용민 친구 부르라고. 김용민 친구가 누구야? 그러니까 덩 덩치가 네. 크니까 가능하다. 아 웃겼어 이들. 또 이제 재밌는 일인데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김어준 총수. 아. 제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랬는데 총수가 아주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극보수시다. 아, 맞죠. 여러 차례 뭐 책에도 쓰시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열렬한 애독자였는데 이제 1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1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 총수가 나한테 아버지께서 이제 2013년 그때 이제 김호준 총수가 주진우 기자하고 프랑스로 갔었어요. 프랑스로 갔어요. 다들 뭐 망명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니 이거 진짜 웃겨.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정도 그 저기 건너오라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갔지 나도. 네. 디렉트 갔는데 합류를. 이제 난 잠깐 일주일 갔다 오는 거예요. 나 또 나머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국민 TV 만드는 일이라든지. 일주일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말은 이렇게 일주일 갔다 온다고 하지만 실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못 들어오는 것이다. 도망다는 것이 도망다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그리고 그날 밤에 만든 애가 셋째예요. 예. 이런 얘기치 못하게 이런 셋째를 그날 밤에 아니 뭐 전혀 뭐 그런 디테일까지 아니. 네,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건너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총수가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가 또 이게 뭐 또 연로하시니까 연락해서 잘 지내시냐 하더니. 야, 큰 소리 치면서, 너 임마, 왜 거기 있어? 어? 왜 도망갔어? 이러는 거야. 아니, 아버지, 제가 지금 들어가면 무슨 일을 겪을 텐데요. 감옥 가요. 그러니까. 너 이 새끼가 죄를 졌으면 감옥 가야지. 진짜로 그랬대요, 진짜로. 아버님이. 대박. 그 뒤로 네. 계속 총수가 아버지를 골려먹는데, 아버지, 조국 교수가 오셨는데, 잠깐. 네. 아버지, 슈퍼 빨갱이 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이가 정말 참. 아버님 어떤 표정이셨을지 궁금하다 진짜.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욕했던 정봉주. 예. 아, 정말 저 김어준 총수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고모님들, 이모님들은 아, 저희 참아이 방송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센 분들인지 몰라요. 너무 센 분들이고 좀 희한해요, 진짜.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너무 희한한데 이런 이모님이 그 어머니를 이제 다 가리키시면서 영정 사진. 우리 언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괴짜야. 그렇게 세신 분들이 그러니까 하시니까 예, 정말. 그리고 또 놀랍게도 모든 집안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김원준 총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독실했다고 했어요. 신길동 네. 대광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저기 제가 우리 이모님이 또 전도사님이신데 이모님 제가 저기 우리 김원준 총수를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잘된 일이다. 우리 준이 그 집에서 준이라고 하더라고. 준이를 꼭 저 예수님의 품에 뭐게 안겨주라고 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김총수가 이제 그 저기 스마트폰 보면서 둘이 잘해봐.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래요. 재밌네요. 또 뭐 그 일화들은 뭐 나중에 또 생각나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었죠 이거. 네. 이거는 정말. 이건 아트였습니다, 거의.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은, 더 웃긴 게 있었어. 그걸 바라보는 김홍걸 의원. 네. 얼굴이 희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낸. 뭐라고 리액션을 하냐고요. 리액션을 할 수 없지, 그거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좀, 오늘 좀 안 좋고 슬픈 날이라서 제가 조금은 좀, 재롱을 좀 떨어봤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자, 오늘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 갑작스러운, 파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고, 또, 전으로 발생했던 성추행, 성범죄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또, 아주 뭐 견해차가 너무나 확연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도 언론들은 0점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존재할 필요가 있는 존재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보가 많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특히 몇 가지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보도들을 가져왔는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7월 9일에 SBS가 8시 뉴스에서 두 번째 꼭지로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비서가 대화록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걸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SBS가 보도했을 그 당시 시점은 박원순 시장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죠. 진행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굳이 그 시점에서 저는 SBS가 이 리포트를 내보냈어야 했는가. 저는 당시 그 리포트를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리포트가 나간 이후에도 여러 번 그 리포트를 보면서 곱씹어 봤거든요. 혹시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리포트는 당시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 한 리포트였다라는 생각이 아니 게다가 또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이게 네. 불분명한 때였는데 네. 행여나 그 뉴스를 봤다면은 그래서 나는 뭐 살아있을 가치가 없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면 이거 뭡니까? SBS 보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변호사로 내모는 거 아닙니까? 실종 상태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이건 뭐 무슨 언론 윤리를 떠나서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SBS의 리포트가 그날 그 시점에서 보도를 결정을 한 게 과연 저널리즘의 어떤 그런 기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온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도대체 이 결정을 SBS 보도국 간부들과 수뇌부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렸는지 저는 여전히 좀 의문이고요.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예. 그 판단을 할 때 근거들이 있거나 이게 사실은 뉴스니까 알 권리가 있으니까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시점 자체가 조금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아니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도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그 보도한 시점이 매우 부적절한 그러니까 굳이 그 시점에서 보도를 해야 되느냐. 하루를 미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루가 미룬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뭐 경찰 수색 작업 결과에 따라서 네. 그 이후에라도 저는 뭐 팩트 전달이라든가 이런 사안으로서는 보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제가 그게 팩트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보도를 내기로 결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언론사에서 이 얘기가 이제 속보가 돌고 한 게 오후 한 6시? 5시, 6시 그 그렇죠. 사이였는데 5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그 순간 이제 그 방송하던 사람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 내부에서는 뭐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이제 정보를 교환, 아마 기자분들 다 정보 교환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날 수색을 하고 있는 중간에 뉴스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저도. 이거는 아, 정말 굉장히 맹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미 서울시장이 실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인데 그럼요. 이 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전날에 어떤 기자가 이제 SBS 기자님 뭐 불명확합니다만은 뭐 확인 전화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 근데 정말 그날 그러니까 수색 작업을 벌인 그날요. 예. 아마 기자들은 엄청난 흔히 말하는 정보지 그 카톡이나 네. 텔로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와서 그만 보내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취재 자료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사망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근데 그 어떤 판단이 됐건 간에 보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경찰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보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날 경찰이 박원순 시장을 발견을 했잖아요. 네. YTN이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 기자들 질의응답하는 그 장면을 예. 그걸 굳이 생중계를 했어야 된다라는 일단 의문이 들어요. 관심사라서 그렇게 관심사라서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현장 그때 그 시신이 발견되고 거기에 현장 어수선한 상황에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게 유가족 그 장면을 만약에 유가족들이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폭력은 그것뿐이었습니까? 뭐 저 보도도 하나 있었어. 내가 기가 막혔는데 피해자가 한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SBS 보도입니다. 오늘 고소인 변호사가 밝혔는데 피해자가 많다는 거 가짜 뉴스라고 고소인 한 명뿐이라고 뭐야 이게 그러면? 그 가짜 뉴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SBS 그 문제 그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YTN 생중계를 보면서 그것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걸 왜 생중계를 하지? 그럼 굉장히 그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말 반저널리즘적인 저는 행위라고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정상근 선수도 기자지만 그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자들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라는 그게 저는 기자들이 그냥
취재 현장에서 쉽게 질문을 그렇게 해왔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뭐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뭐 외모가 심하게 손상이 됐나? 이런 부분들은 질문 자체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보시기에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면 좀 타살 흔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확인이 됐느냐? 혹시 뭐 훼손 정도가 좀 심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라이브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 자체가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폭력적인 상황인데 그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 라이브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굳이 라이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기자들이 최소한 그 죽음에 대해서 서로 뭐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는 좀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태도에 더는 사람들이 분노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방송국에서 아마 관성적으로 라이브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종편 초창기에도 이제 화면의 현장성 때문에 그 화면이 딱 물려지는 순간 시청률이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시청률 그래프가. 예, 그러니까 잘라서 보는 화면만을 보다가 그냥 그 약간 그 생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뉴스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아마 브리핑인 것처럼 물렸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백브리핑도 하고 그냥 서로 양해하는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브로 나가면서 더 심각하게 이제 오픈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유튜브는 다 중계하니까 유튜브에게 밀릴 수 없다. 뭐 이런 뭐 경쟁심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게 관성적으로 틀었다고 해도 좀 저는 뭐 상당히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질문들도 뭐 관성적이었다고 해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문제였다고 보는 게 사실 그러니까 좀 일종의 이제 기자 사회에서 뭐 나름 합의가 이제 기자협회 이제 보도 준칙 같은 걸로 나오는데 이 보도 준칙 같은 걸 보면은 설령 그 사람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네. 그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저도 방송할 때 그 뭐 내용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뭐 훼손 정도는 어떤지 그런 질문 뭐하러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 어차피 그 쓸 것도 아니네요. 참 기사에. 네. 당연하죠. 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기자는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보고를 하려면 뭐 그도 시시콜콜한 것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보도에서 쓰지 않을 보고. 그러네요. 그걸 쓸 수 없는 기사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나 예전에 참 너무. 관성이에요, 관성. 슬픈.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 초년병, 90년대 말이었는데, 뭐, 취재를 하는데, 아마 어디 어린이 그 집합시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린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는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오열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어머니 그때만 해도 이름에 한자를 다 그 넣었던 때기 때문에 상규가요 서로 상자인가요 어머니 서로 상자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진짜 인간이 할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데스크가 뭐 제대로 알아와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뭐 그 고인께서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그 자살인지 그거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거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근데 그 외에 자세한 그런 상황의 모습을 알아서 뭐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왜 그걸 뭐 또 생중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준칙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자협회라든가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언론이 현업단체에서 준칙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준칙이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소양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나는 그 가장 또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은 SNS에 떠돌아다니는 글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죽음이 도피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난 이 말 듣고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례식 하는 날인데
그리고 가해 사실을 가해를 했다. 박원순 시장이 가해를 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해자로 규명을 해놨어. 그럼 다음에 가해자들은 내가 죽어봐야 개망신이다. 그러니 죽지 말아야지. 이러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보고. 아니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응? 아마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범인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박진성 시인 같은 사람. 가짜 미투 때문에 정말 뭐 온갖 곤욕을 치렀는데 그 양반은 그 양반도 자살 기도를 했어요. 결국 다 무고로 드러났고 가짜 미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해? 나중에 다 실체를 규명하면 될 일인데. 그러냐 이거예요. 명예로 살아온 사람들, 명예 말고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특히 박원순 시장처럼 빚만 많고 기부한 액수는 뭐 그 빚의 몇 배야? 어?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되는데 명예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양반들은 어?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살아서 나의 무고함을 드러내기 위해 어? 정말 저작거리에 밟히는 그런 어? 그런 존재가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게 더 힘든 이런 구조 속에서도 그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면 말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양반을 범죄자로 아예 낙인을 찍고 단정을 하고. CCBB를 가리자고 하면은 2차 가해 한다고 또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뭐 제2, 제3의 박원순 시장 안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는 그래서 이게 뭐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살한 것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인 거고요. 네. 좀 언론들이 좀 자극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그 만약에 그 고소한 여성의 경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또 낱낱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자극적인 방식으로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하시기가 참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제한된 정보잖아요. 네. 다 알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황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명예훼손성 그런 주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성 그런 글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2차 가해 말 조심해야 돼. 네. 그럼 1차 가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 사안을 보도할 때는 굉장히 저는 신중하고 최대한 신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걸 자꾸 이런 갈등과 대립을 부풀려서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건 네.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받았던 메시지 중에서 네.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예. 박원순 시장 그 싣고 갔던 차, 시신이 실렸던 응급차가 번호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사라졌다, 뭐 이런 가짜뉴스가 있어서. 근데 그런 건 내용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진짜.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돌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요 몇, 한 1, 2년 사이에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약간 무게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걸 또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TV 뉴스를 많이 안 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TV 뉴스 안 보고 신문은 뭐 더더구나 안 보시고 포털 뉴스도 안 보시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뉴스를 양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그 유가족이 저는 진짜 객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좀 이런 사안일수록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이 사안은. 민감한 두 가지 사안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일을 통해서 언론들이 그 자살자 보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진짜 근데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자협회 그 윤리강령 보니까 자살자 관련한 윤리강령 보니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보더라고요. 뭐 자살 방법 이런 것들 심지어는 자살자의 그 실명도 거론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긴 하지만 아니 난 그 반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더 명망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 친숙한 사람의 자살 보도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악영향을 그러니까 미치지 않을까요?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거는 어차피 그분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사망 소식은 어차피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지 그게 이제 자세한 뭐랄까 사망의 뭐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아 근데 나는 얘기인 거죠. 아 이게 뭐 현업 언론인들한테 또 뭐 한마디 들을 얘기이긴 합니다만 무슨 윤리 뭐건 무슨 보도 준칙이건 뭐 이런 이게 별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와 그 딴 데는 다 보도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뭐야? 그냥 좋으니까. 순간 무너져요. 그 현장에서 맞아요. 원칙들이. 예.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현장 취재하는 기자분들도 많았는데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기사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잘못된 뉴스가 보도가 되면 다 따랐었어. 오보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번져요. 그 다 내려도 소용없거든요. 이미 한 번 다 번져버리고 나면. 사망 오보가 그렇게 확산이 된 거잖아요. 작게 있잖아요. 네. 네. 몇 분 안 돼서. 전혀 그 현장도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무수한 음모론, 특히 그 이 뭐 자살이 아니라 뭐 타살이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가능성 완전히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역대 사건을 보더라도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그렇죠. 아주 그 정말 파편적인 그런 단서만 갖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측을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그 혼란스러운데. 사태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아, SBS 보도는 정말 너무 심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 없지. 예? 근데 그 사람이 책임을 다 지면은, 법적 책임을 지면은 다시 복권하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은, 이렇게 명예 실추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래요 진짜 저기 저는 실제로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런 감정도 있었고 명예가 실추돼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서는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당성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합리성 이런 것들 다 그냥 생각 밖으로 내버리고 아 지겹다 진저리 친다 아 이 상황에서 그냥 나는 아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자 본인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규정이 딱 이루어지면 거기서 바뀌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또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조심 특히 이제 지금처럼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하여튼 뭐 서로 그냥 서로 그 어떤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단절되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를 향해 막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시대에는 좀 조심해야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규정을 내리고 좀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의당이 만든 그 차별금지법 보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형 살고 나온 사람들의 사회적 재기,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을 수 없다. 형 살고 나왔으면 죄를 다 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다. 이건데 그러면 안희정 정치 복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희정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이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으로 인해서 과시됐다. 어? 저 사람 언제든 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 막 그러면서 광분했잖아 사람들이. 거기 저 안희정한테 화합 보낸 거, 아 조합 보낸 거,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의당 차별금지법에 따르면은 안희정은 형 살고 나오면은 정치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의가 될까? 그러면 정치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근데 자기들이 만든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 차별할 수 없게 돼 있어. 안희정 정치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어떤 허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 그걸로 그 사람 재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울러 생으로서 생을 끊음으로써 마감을 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짓밟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짓밟으면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죽은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유가족이 상처를 입습니다. 유가족이 뭔 잘못이 있어 도대체 이 국면에서. 응? 그렇게 나쁜 짓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당하기도 했지만 정봉주 의원이 아주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사춘기 딸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그 정봉주 의원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 극단적인. 결국 1심에서 퍼펙트하게 이겼잖아요. 2심 남았습니다만 또 3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좋아요. 당연히 책임 물어야지. 그런 일이 또 다시는 없도록 사회구조적으로 분명히 그 시스템도 완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여론으로 완전히 마녀사냥 화형을 합니다. 날마다 화형을 해요. 이거 어떻게 견뎌? 박원순 시장이 이거 모르겠어? 그 자신의 죄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미래가 보여져서 몸을 던진 것은 아닌지. 아니 몸을 던졌다는 건 뭐 그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굉장히 말을 지금 상황에서는 아끼고 정제된 어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언론이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사람한테 그런 성추행을 가했다는 것이 오늘로 뒤집혔습니다. 네. 그 SBS가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내놔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게 뭐야 그 사람을 나의 실수 나의 미스테이크 이러고 넘어갈 문제예요 이게? 대가리 박아야지 이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계속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그 고소인 쪽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피해를 주장하는 그 분의 얘기가 계속 뭐 묵살됐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동료라든가 뭐 공무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박원순 전 시장과 유가족 그리고 고소인 쪽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조사를 보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언론들이 좀 설레발치지 말고 침착하게 그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그걸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앞으로. 그러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이거는 재조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진상 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언론들이 조금 할 말만 좀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고소인 측에 벌써 뭐 신변이 다 털려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아직 뭐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는 국면인 거는 틀림이 없고 그러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밝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아, 정말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제가 그냥 억측하고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집단들이 자꾸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그냥 단순히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이 어떤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나가는 차원인 것인지 아니면은 아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네, 거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이 길어집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요. 네. 자, 아, 그래요. 아, 우리 저, 이현경 네. 앵커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약간 제가 이제 보도를 할 때랑 너무 겹쳐서 이제 좀 그랬는데 사실 이제 토요일 날 젊은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된 가세연 방송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 가세연. 근데 제가 이게 참 애매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매일 브리핑 방송을 하잖아요. 뉴스를. 네네네. 네. 사실 포털 검색어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도 사실 많이 본 뉴스 순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다루질 않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룰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그 가처분 신청을 했든지 말든지 이런 게 뉴스를 읽어주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 와 이제 방송을 몇 번을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주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나는 강용석을 어디서 만났냐면 마포구청에서 만났어. 왜요? 근데 2층하고 1층 사이 에스컬레이터가 아, 있는데 있잖아요. 저 사람 위에서 내려오고 난 아래에서 올라갔는데 뭐지? 서로 서로 TV에서 많이 서로 보긴 봤는데 인사를 나눈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봤지. 표정이 좀 어땠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 2013년 1월에 JTBC에서 둘이 같이? 그 이제 왜 그 왜 SBS 그 프로 있었잖아요. 좀 사이가 좀 묘한 사이. 아 친구가 되길 바래. 뭐 절친노트. 절친노트. 절친노트의 어떤 시사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방송이 있었어. 하려다가 취소가 됐어. 했었으면 엄청난 센세이션. 그 뒤로 강용석은 계속 방송 나오고 나는 완전히 그때부터 방송이 다 끊겼지. 아 그랬구나. 네. 저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첫 방송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첫 방송을 왜 했었냐면요. 아나운서들 이제 희롱성 발언 때문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 강용석 변호사의 그 다음 행보가 안철수 저격이었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안철수 저격 다음이 안철수 지금 대표가 고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저격 대상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이준석 최고위원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 저도 이제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들에서 뭐 다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자 아나운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조목조목 따져 묻고 나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 미친 여자가 됐죠. 왜요? 아, 그쪽은 또. 네, 강용석 변호사를. 강용석 변호사의 골수 팬이 한 쉬운 명 정도가 있었어요. 게시판이 도배가 됐어요. 유명해져 됐어요. 제가 그 다니던 방송국에서.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저격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이제 언론에 나오냐?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그냥 쉽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강용석 변호사가 어쨌든 언론에 등장하는 방식, 주로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안철수 대표,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강 많이 하는 인터넷 강의 굉장히 많이 하는 뭐 일타 강사 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뭐 저격을 한 이런 그 소송을 계속하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강용석 변호사가 집중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였어요. 네, 그 당시가 종편 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됐어서 그리고 유난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얘기들만 뭐 그 신체 검사 받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주신 씨가 영국에서 들어오면서 네. 그게 이제 또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너무 얘기가 오래 가니까 아 진짜로 아닌데 기라고 하는 건지 긴데 아니라고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그 2015년 기사에 조갑제도 말리는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제가 조갑제 대표님하고도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보수들의 주장이 아니라고 이분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5.18 그렇죠. 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종편에 많이 방송이 되면서 그 있던 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갑제 대표였어요. 조갑제 대표님 전화를 해서 그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니까 내가 그 광주 한복판에 있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역 의혹은 사실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국면이기도 하죠. 이미 그건 사실 그 지금의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 무혐의 처분됐어요. 근데 거예요? 그거를 뭐. 디테일이 방송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그 이 당시에 너무 종편에서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뭐 양승호 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방송에 나갔었고 그쪽 대변인 차기한 변호사님 얘기도 사실은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편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제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도됐던 건 뭐냐면 박주신 씨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강영석 변호사가 계속 현상금도 걸면서 사진과 영상을 주면 현상금을 주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갔고 그리고 방송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이 난 거예요. 근데 2013년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당시 검찰에서 네. 무혐의 처분 난 거니까 사실은 이미 결정이 끝이 난 건데 네, 끝났어요. 네. 그 MRI를 바꿔쳤다 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통해서 새로 고소가 진행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법적으로 계속 공방이 있는 거는 시청자들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자분들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방송을 했던 거니까 본인은 보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무혐의 처분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자막의 물음표의 책임감. 뭐냐면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하면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막은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아들 MRI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물음표가 들어가면 사실로 인식해요. 그 물음표는 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지만 그렇죠. 네.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 물음표가 들어가는 순간 진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기자분이시고 또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내용이니까 그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지금 왜 이게 난리가 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안 나가고 뭐 기소 의견이라든가 네. 불기소 의견 이렇게 넘겼으면 또 대대적으로 종편에서는 썼겠죠. 네, 그랬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미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용숙 변호사가 그 당시에 박주신 씨의 MRI와 관련돼서 계속 방송 출연을 했었고 그때 제 기억이 뭐냐면 그걸 얘기하게 해주면 나가겠다. 아,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게 해주면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정말 잘 나가는 방송인이었거든요. 왜냐면 TVN이고 뭐 이런 데 다 나와서 방송하고 네, 예능인들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굳혀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얘기를 하게 해주면 내가 출연료와 상관없이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인기 있는 방송인이기도 하고 말을 원체 잘하잖아요. 집요한 인간이네. 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면 또 그게 이슈가 되고 네. 그러면 다시 저 원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조갑제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나라에서 나온 거랑 병무청 거랑 똑같은데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음모론을 계속 방송해주면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그 자리까지 가서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제 입에서 가세현은 진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네. 또 그게 자기들끼리 약간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의견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건 좀 너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에 선거 때 제가 낙선한 한 분한테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메아리 효과잖아요. 같은 팀에 있는 분들하고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잘못됐다는 생각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SNS에서 박원순 시장이 유난히 짤이 많은 희한하게도 그게 아마 초창기 이랬던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 초반에 이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재밌으셨던 게 그 어쨌든 그 뭐라 그래야 하여튼 트위터를 굉장히 즐겨하셨잖아요. 네, 트위터를 하면서 이제 셀카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은 그 뭐 개중에는 사람들이 막 이제 메모 가지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이제 웃으면서 또 아, 맞아요. 예, 농담도 걸고 셀카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짤이 굉장히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SNS 매체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유난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인에게도 그런 게 없는데 박원순 시장에게만 있는 특징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고소한 분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고 그걸 재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고인된 사람의 사망 장소에 가서 생방을 하고 시시덕거리고 예, 저는 그거는 심지어 한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들 돈을 많이 쏘시고 네, 돈을 많이 쏘시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제 너무 문제인데 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이번에 이제 저는 방송을 할 때는 다루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털에 계속 검색어에 올라가 있고 그런 주장들을 계속 이제 본인의 장점이잖아요. 법조인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가처분 신청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그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유튜버는 너무 그 이 사실로 단정하는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뭐 암흑에는 뭐 암흑에였다. 암흑에의 뭐 이제 사고에는 이런 이거다. 것이 있었다라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세현 방송을 보면은 시시덕거리고 막 그렇게 모욕을 주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서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폭넓게 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주 기분이 진짜 더러운 거예요. 가세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거기 뭐 변호사 있죠. 전 기자 있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고 할 거라고요. 아니 그리고 방송할 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참 거시기 하죠. 가운데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눈빛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근데 좀 적절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좀 품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존엄성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아마 개박살이 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측을 해요. 예,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가 어떻게 혐오가 이렇게 장사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지 그러게요. 않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막 방송을 했는데 뭐 슈퍼챗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뭐 광고가 그렇게 조회수만큼 또 달라붙고 그러면은 젊은이들부터 당장 취업 안 되면요. 이렇게 아니 지금 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잖아요. 혐오 방송하고 있어요. 혐오 방송. 그래서 돈 벌어.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예전에 2012년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분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슬쩍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더니 슈퍼챗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뭐 월 몇천만 원짜리 정말요? 돈이 이제 캐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한 5,600만 원이 캐시로 허! 들어왔다는 거야. 캐시로? 은퇴한 사람이 5,600씩 캐시로 들어와 봐. 눈 뒤집히지. 그때부터 전업 문재인 씹는 방송을. 아, 그렇게 돼요. 전업 문재인 씹을러. 씹을러 됐어요. 문재인 씹을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썸네일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초창기 연예 뉴스를 많이 했었잖아요. 가세연이요? 네. 그 정치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썸네일을 보고서 제가 그냥 너무 기가 막혔어요. 썸네일은 다 여배우였어요, 초창기. 다 여배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옷을 걸치고 있는 여배우를 썸네일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은 저는 안 보고 싶어. 정치인들은 사실 정치인을 그 타겟팅해서 썸네일로 쓴다든지 제목으로 뽑으면은 일정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연예인은 만인이다 알잖아. 연예인을 타이틀로 걸면은 뭐 얄짤없이 그냥 조회수가 폭증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변호사고 전직 의원인데 뭐 돈이 좋기도 하고 뭐 인기가 좋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그 하나만한 얘기긴 한데 사실 박원순 시장 아들과 관련돼서는 한동안 정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아휴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